그래서 소연이는 EA 24 이제 곧 F 레벨로 넘어갑니다. EA 24. 오케이, 그래서 변화하는 계절들 Changing Season. 그래서 Changing 어떻게 써요? 그렇죠, Season은 그렇죠. 근데 이건 왜 빠뜨렸을까? 계절이 아니고 계절 둘이라며. 계절이 아니고 계절 둘이라며.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선생님 설명할 건 뭐냐? 이거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하고 나서 이건 뭐죠? 체인지 뜻이 뭐예요? 그렇죠. 바꾸다, 바뀌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하다시에 뭐 붙였더니, ing 붙였더니 무슨 시된 거예요? 어떤 계절들? 변화하는 계절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하다시에 ing 붙여서 어떤 시 만들어서 이름 시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 변화하는 것들. 됐습니까? 오케이. 스펠링은 잘 익혔는데, 잘 익혔는데 이걸 안 해서 아깝네요. 어? Changing seasons. Changing seasons. 아까보다 훨씬 낫네. 그렇지. 잘했어. 틀린 것도 있는데. 오케이. 나였어. 어? 예, 네, 하세요. 자, 책이 어떻게 되어 있냐. 무슨 계절이라 그러고요. 됐습니까? 무슨 계절이니까 날씨가 어떻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날씨가 어떠니까 뭐 우리 가족 중에 누구는 뭘 하고 있고 누구는 뭘 하고 있고 누구는 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나갑니다. 어? 그렇죠. 그 책은 웅진 책은 그대로 순서대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클래스 카드는 8호가 너한테 어려우니까 7호를 한번 더 공부하라고.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봄입니다. It is spring. 어떻게 써요? 그렇죠. It is spring.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세 가지 문장 중에 봄입니까?라고 묻고 싶으면 Is it spring? 봄이 아니다 하고 싶으면 뭐래요? It is not spring 하면 되죠. 아닌가요? Don't인가요? Hey, is not 줄이면 뭐가 돼요? 됐습니까? 목소리가 작아서 선생님 잘안 들려. 됐습니까? Okay, 그러면 봄이다는 it is spring인데, 그렇다면 하고 묻고 싶으면 이라고 물었겠죠. 그렇습니까? 무슨 계절이니? What season is it? 그렇습니까? 오케이. 무슨 색이니? What color is it? 그랬더니 파란색이야. 오케이, 응용이죠, 응용. 여기 있는 걸 바꾸면 얼마든지 다른 말을 만들 수가 있어. 무슨 음식이니? 무슨 스포츠니?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It is spring. 봄이니까 날씨가 어때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It is warm, 그러죠. 그리고 warm의 뜻이 뭐예요? 무슨 시예요? 그렇죠. warm weather 한번 볼까? warm weather. 날씨. 어떤 날씨?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넣어서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따뜻하죠. 따뜻하니 하고 싶으면 Is it warm? 됐습니다. 따뜻하지 않다는 It is not warm. 됐습니까? 비동사로 그렇게 문장 만드는 거 배웠죠? 됐습니까? 여기에는 계속해서 비동사가 나오다가요. 계속 비동사 나옵니다. 계속 비동사 나오다가 마지막 딱한 문장이 비동사가 아니에요. 마지막 문장이 뭐죠? 우리는 뭘 한다 이랬는데 좀 이따 볼게요. 계속 이제 말로 가겠습니다. 아버님 낚시 중이에요. My father is fishing. My father is fishing. 그러면 fish가 무슨 뜻이란 말이에요? 낚시? 오케이. 그러면 이런 거 붙일 수가 없는데요, 뒤에? fish가 무슨 뜻이란 말이에요? 낚시하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물고기라는 이름 씨의 뜻도 있지만 무엇 물고기 뭐 한다 낚시한다. 물고기도 되고 낚시하다도 되고 낚시하다로 쓰이면 무슨 씨니까 하다 씨니까 뭘 붙일 수 있고 그래서 피싱의 뜻은 어떤 씨니까 앞에 비동사 붙여서 my father 안만 길어봤자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었죠. 너희 아버지 뭐하고 있니?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낚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너희 아버지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러면 그는 뭐 하는 중이니? 그렇죠. 이런 거 배웠죠. What is he doing? He is fishing. 됐습니까? 오케이. Okay, do의 뜻은 하다인데 doing 하는 중인 어떤 시 됐으니까 뭐 들어있는 문장 세 가지 중에서 비동사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너의 아버지는 뭐 하는 중이니 하고 싶으면 what is your father doing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늘 졸려요. 오케이. Okay, 그다음 계속해서 나의 누이는 조깅하는 중이야. My sister is jogging. My sister is jogging. 네, 저는 걸어서 여행 다니는 중이에요. I'm hiking. I am hiking. 자, 조깅하고 하이킹에서 선생님이 주의를 주고 싶은 건 이게 조깅하다야. 좀 하다시야. 얘 걸어서 여행 다니다 하이크야. 근데 얘한테 ing 붙일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애가 생긴 게 너무 썰렁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한테 ing 붙일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이가 소리가 나요, 안 나요? 하이크 할때안 나죠. 그래서 없애버려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계절이 바뀌었네요. 여름이에요. It is It summer. is summer. 여름이니까 날씨가 It is very hot. It is very hot. 그래, 조금만 더 크면 얼마나 좋을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y? 그렇죠. My sister is My surfing. sister is surfing. 오케이. 그 다음에. My. 마이 브라더 이즈 왓칭 무비스. 여태까지 틀린 거 하나도 없고요. My brother is watching movies. 오케이. 난 수영하고 있어. I am swimming. 그렇죠. 스위밍도 이번에는 스펠링 틀리지 않았네요. M 두번잘 썼네요. I am swimming. 오케이. 그 다음에 가을이에요. It is autumn. 얼음 쓸때 U 빼뜨렸다가 살짝 집어넣었네요. 자, 얼음 스펠링이 너무 어렵긴 하죠. 첫 번째 어려운 이유는 O 소리를 AU가 된다는 걸 학생들이 잘 몰라요. AU가 붙어 있으면 O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소리 안 나는 N이 있다는 것도 짜증이 나죠. Autumn가 아니고요. Autumn입니다. N은 소리가 안 나요. AU는 무슨 소리 낸다 붙어 있으면 O 됩니다. It is autumn은 영국식 표현이고요. 미국식 표현은 it is fall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It is autumn. 오케이. 그러니까 여름 가을 날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가을 날씨는 이렇죠. 그래서 그렇죠. It's not hot, but it is windy. Windy, wind는 바람. 그러니까 windy는 바람 부는. 그러면 뭐 windy day 한 뭐예요? 바람 부는 날, 이 뜻이죠. 바람 부는 하루. 어떤 하루? 그렇죠. 그래서 얘는 무슨 시다? windy는 그래서 이거 문장 만들 때 이렇게 비동사가 있는 거죠. 바람 부는 이라는 윈디가 얘랑 합쳐져서 바람 분다가 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it 있죠. 여기에 있는 it. 여기에 있는 it은 사실은 그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날씨를 얘기할 때 아무 뜻 없는 it도 있어요. 안만 길어봤자 뭐 대신 온 it도 있고요. 똑같은 it이 생긴 게 똑같은데 그것이란 뜻의 it도 있고 아무 뜻 없는 it도 있어요. 이건 아무 뜻 없는 이십니다. 뜻이 없으니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우 덥다 하지 않고요. 그냥 매우 덥다. 그리고 이것도 그것은 바람 분다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바람 분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좀 어려운 말로 비인칭 주어 이런 말로 중학교 때 만나게 될 건데요. 그냥 그런 어려운 말 말고 아무 뜻이 없는 이도 있다. 됐습니까? 뜻이 없으니까 그것이라고 하면 어색하다. 자, 그 다음에, 우린 저녁 먹고 있어요. 그렇죠. We are having dinner. 자, we are having dinner란 표현은 사실은 we are eating dinner로 해도 돼요. 좋습니까? 그러면, have의 뜻이 무슨 뜻도 있지만, 가지다란 뜻도 있지만, 뭐 하다란 뜻도 있단 얘기예요. 먹다란 뜻도 있단 얘기예요. 좋습니까? have를 가지다란 뜻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먹다란 뜻도 있어요. You're having dinner. Okay. 나는, 얘는 가을에, 서양 사람들 가을에, 저 뭐야, 할로윈 데이 있잖아, 할로윈 데이. 할로윈 데이 의상을 입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머릿속에 하얘들 쪼그쪼그. I am. 그렇지. I am wearing a costume. 맞습니까? Okay, I'm wearing a costume. 그럼 wear의 뜻은 뭐예요? Wear. 입다겠죠. 입다. 근데 입고 있는 중인 얘랑 합치니까 입고 있는 중이다. 맞습니까?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그렇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될까? What? 그렇지. 너뭐 입고 있냐? What are you wearing? I'm wearing. 자, 이거 누가 다 만들면서 연습했죠? 누가 다를 누가 니로 바꿨네요. What are you wearing? I'm wearing a costume. It is winter. 오케이, winter 어떻게 쓰죠? 그렇죠, it's winter. 겨울 날씨를 얘기하겠죠? 겨울 날씨가 어떻다? It is very cold and it is snow. 오케이. 그래서 snow가 무슨 뜻이죠? 눈이라는 뜻도 있고, 눈이 오다라는 뜻도 있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쓰면 그것은 눈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눈이 온다죠. 누가? 눈이 뭐 한다? 온다. 누가다죠. 누가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누가다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 중에 뭘까요? 스노우는 눈이란 뜻도 있고 눈이 오다란 뜻도 있어. 그러면 눈이 온다란 얘기 하고 싶어. 날씨를 얘기하니까 아무 뜻 없는 it이 왔고요. 그래서 이거 눈이 내린다는 it is snows가 아니고 It is very cold, and it snows. 자, 이게 뜻이 눈이 내리는데 이거 세 가지 문장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고 안에 뭐 들어있는 거예요? does가 들어있죠. do가 들어있으면 이렇게 생겼게. 그래서 눈 내린다. It snows. 그럼 얘를 가지고 와서 좀 갖고 놀아볼까? 오케이. 눈 내리니? 그렇죠. Does it snow? 됐습니까? 잠깐만 기다려. 눈이 내리지 않는다. 눈 내리지 않는다. 이런 거 여기서 배웠죠? 됐습니까? 자, 이 표현. 선생님이 아까 전에 잘못 얘기했네요. 하다시 들어가는 문장이 두 개가 있네요. 이 문장하고 제일 끝에 문장하고. 됐습니까? 이거는 앞에 것 때문에 못 봤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눈이 내린다는 표현은 하다시로 표현했습니다. 스노우가 눈이라는 뜻도 있고, 눈 내리라는 뜻도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파티를 하는 중입니다. 안 들려, 좀 크게 얘기해봐. 뭐라고? My family is having a party. 맞아요? 이렇게 하라고? 오케이,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 그렇죠. 그래서 have a party는 무슨 뜻인데? 파티를 하다인데 얘가 뭐 됐으니까 having a party 파티 하는 중이 어떤 시 됐으니까 비동사가 필요한 거죠. 됐습니까? 너의 가족 뭐 하고 있니? What is your family doing? 하면 되겠죠. 너네 가족 뭐 하고 있어? 우리 가족은 파티 하고 있어. 됐습니까? 우리는 케이크 먹고 있어. We are eating cake 또는 We are having cake. 근데 왜 We are having dinner를 써놨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선물을 교환하면서 고마워라고 한다. 체인지 프레젠츠 땡큐. 그러면 익스체인지의 뜻은 하다시죠. 맞습니까? 오케이. 여기에는 아참 여기에는 뭐 들어 있어요? 두 들어 있어요? 더 들어 있어요? 두 들어 있죠. 우리는 선물 교환하지 않는다. 이 속에 들어 있던 두와 낫을 합쳐 쓰죠. 맞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선물 교환하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이유는 너도 되고 너희들도 됩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Very good.